안녕하세요. 아이캠퍼 공식 대리점 캠핑 리버입니다. 오늘은 저녁 카니발에 아이캠퍼 스카이캠프 2.0 4인용 카드사 텐트를 올렸는데요. 한번 펼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S로 보시고 올리시면 쪼바에 의해서 자동으로 올라가게 되어있어요. 그다음 세버 같은 경우에는 찍찍이가 묶여있기 때문에 커버 같은 경우에는 살을 넣었을 때 그쪽 그냥 우리 선창에 오염되지 않도록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잡아주도록 합니다. 손으로 내리면 됩니다. 그러면 상단부터 붙여가지고 자리 각도는 70도 정도 지정을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다 끝난 거예요. 아이캠퍼가 가장 인기 있는 이유는 하드탑인데 4인용이고 그리고 설치와 철수가 아주 편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장 인기가 있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네, 보시면 지금 새거예요. 간단합니다. 그 안에 홀대가 총 6개 있는데 이 중에서 긴 거 두 개만 빼가지고 이렇게 연결만 하시면 됩니다. 이쪽 사다리 옆에 구멍이 있는데 구멍에다가 정확하게 끼우시고요. 대충 보시면 안 되고 소리가 날 때까지 정확히 눌러주셔야 돼요. 그 다음 이걸 이용해서 빼고 바늘 잡고 소리 날 때까지 끼워주시고 그러면 끝이 납니다. 네, 간단하죠? 철수는 요 반대고요. 철수하는 방법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양쪽에 이제 조그만 끈의 용량을 만나면 뚜껑을 닫으면 메인은 뚜껑을 닫으면 되는데 양쪽에 원단이 좀 튀어나가는 것을 안으로 예,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세게 잡아당기시면 안 되고요. 적당히 잡아당기시고 누르시면 끝납니다. 예, 이거 하실 때 예, 이거 물탄 커버가 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여기 씌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탄 창 오염되지 않게. 다음에 뚜껑 닫으시고요. 뚜껑 닫으시고 말아나신 다음에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옆 측면에 큰 거 또 안녕하세요. 차가 저 안으로 가십니다. 이렇게 집어넣고 뚜껑을 닫습니다. 닫는 방법은
안에 공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신물로 주시면 되고 하고요. 그리고 방금 그리고 이거 신물로 주고 끝입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대구 캠핑 대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